아, 들어가나요? 아, 네. 네, 아이돌이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예능 필수 코스죠. 금주의 아이돌. 네. 네, 제가 이번에 특별히 혼자서 오프닝을 보게 됐는데, 제가 새로 MC를 보는 김에 제가 브랜뉴 새로운 개인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귀여움이 3 더하기 3은 귀여움 사장님!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상도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이렇게 자꾸 애들 끌어다가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금주의 아이돌! 이 방향도 말이야. 형들이 이렇게 양옆으로 가면 네가 가운데로 이렇게 와야지 삐딱하게 나가면 어떡해. 근데 너 뭔데 자꾸 이렇게 센터에 있으냐? 아, 형들 데리고. 죄송합니다. 아, 센터 와요. 이리 와. 우리 귀요미 플레이어를 전국적으로 지금 피트시켜보고 있나? 우리 이룬건 B2B의 이룬건이. 네. 또 왔어요. 네. 걱정했잖아. 3일째입니다. 네. 얘가 금주의 아이돌 게스트인 줄 알고 걱정했다니. 이룬건 그 정도 되죠. 금주의 아이돌은 아니 남자예요. 남자 속에요. 남자의 키가 없으면 되겠어? 아 강하게 커야 됩니다. 예능은 정글이에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네. 아주 우리 이런 분이 왔다는 것은 또 주간 아이돌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 오늘 어떤 분들이 나옵니까? 이런 분. 네? 어떤 분들? 어떤 분들이 아이돌이니까 누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그룹 이름을 바로 얘기하면 안 되고 뭔가 좀 꾸며야지. 네. MC라면. 3월 14일은 무슨 날입니까? 발렌타인데이죠. 아, 발렌타인. 3월 14일은요? 그렇다면 오늘은 걸스데이! 이게 MC야! 이게 MC라고! 그렇지! 한마디로 저희 걸스데이가 우리 주관자 찾아보는데 살이 많이 빠졌어요. 특히 미나 형이 볼살이 완전 빠지고 많이 빠졌어. 숙녀가 됐어요, 숙녀가. 미나가 이제 몇 살이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몰라. 잠깐, 미나가 몇 살이지 이제? 저 이제 20살이에요. 준우이래, 민우이는? 이제 20살 됩니다. 야, 너 누나한테! 달팽이. 이런 맛이야. 이번에 신곡으로 돌아왔어요. 네. 제목이 뭐죠? 나를 잊지 마요. 아, 멍멍앤미. 이번에 안무에 또 특징이 있다면서요? 네. 왜요? 언니 뭐죠? 설명해주세요. 네, 이렇게 시계를. 셜록. 셜록. 이 춤 있잖아. 안 속. 사진 속. 이거 있는데? 그지? 좋아요. 그분. 그거 확대하나? 근데 그건 어떻게 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크게. 그래요. 다시 한번 그분 말해볼래요? 다시. 시청 씨. I'm so curious. 사진 속 니가. 뭐 소발바닥 좀 뭐 어떠세요? 이거는 그냥 뒤집으면 되는데요. 뭐지? 나를 잊지 마요 그런 나의 베이베. 좀 성이 없네? 있는데. 어? 뭐야? 있는데. 있는데. 뭐야? 에이. 해봐요 다시 해봐요. 있는데. 해봐요. 5, 7, 3.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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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는데 갖다 썼구나. 저작권. 엄청나. 주간 아이돌의 셜록 홈즈예요. 잘 보고 있어요. 검증. 플레이 댄스 나를 잊지 마 요로만 해보겠습니다. 어려운데. 이 항목으로만 해볼게요. 아, 자리가 안 나? 그때 안 했나요? 아, 음악 주세요. 자. 예전에 걸스데이가 아닌데? 이건 이걸 안 보고 없는데? 안 들렸어. 너 언제 그렇게 했었냐? 잠깐만. 오빠. 빨리 세워. 빨리 눌러. 나 까먹었어. 네가 해봐, 네가. 아, 빨리 세워. 야, 이거 이제 그만하고. 이거 이제 그만하고.
잘 맞춰요. 하나 보내드렸어. 우리 거스테 성공! 프로필! 아, 오랜만에 찾았어요. 얼마 만이죠? 자, 네티즌들이 몸무게 50kg으로 추측해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네. 말하기 힘들어요? 힘들면 우리 이룬이한테 시키고. 진짜 이게 이모. 다들 눈빛 장난 아니야? 어우, 서진이야. 혜리님. 혜리. 혜리 사랑해. 나 내가 봐. 박준표. 내가 사랑해. 1위. 1위. 매력 있으십니다. 유라는 매력도 없고 충분히 1위 받을만 하세요. 됐거든요? 아, 나 그거 그러니까 싫어요. 유라는 이쁘지도 않고 매력도 없고. 아니, 매력 있으신데. 됐어요. 공동 4위도 있었는데, 공동 1위도 있어, 공동 2위도 있는데. 그렇지요. 하필 왜 4위를? 민나만 1위하고 나머지 공동 2위를 가지고. 그렇지. 누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 진짜요? 아니? 우리 민나의 한 개인기가 고등어 댄스. 이건 뭐예요? 민나가? 원래 뭐. 팔딱팔딱 거리고. 원래 진거 춤, 아, 현아 형 춤 따라한 거 있잖아요. 숫자 기억이면 안 보여요. 응? 숫자 기억이. 우리 1호공이 10번 잠깐만 오고 6까지만, 6번까지만. 네. 자, 시작. 1 더하기 1은 귀여미, 2 더하기 2는 귀여미, 3 더하기 3도 귀여미, 4 더하기 4도 귀여미, 5 더하기 5도 귀여미, 6 더하기 6 귀여미. 쟤 좀 변했네. 아, 왜냐면 6 더하기 6은 마음이 드는 분. 아, 아, 무슨 양념 빨아먹는 것 같아요. 시작. 네, 얘 다음에는 네. 어느 정도 직정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혜리 양. 네. 안 시키니까 서운하죠? 백소, 디오, 송중기. 내 꼬라는데요? 누가요? 강가루 엄청과! 강가루! 좀 정치적 발언한 거야? 근데 형돈 씨 그 집 밑에서 술 마실 때 그때 송중기 씨 또 봤어요. 그래, 앉아있어. 앉아있어. 거짓말! 거짓말! 왜 웃기냐. 가봐요, 가봐요. 그죠, 그죠? 진짜야, 진짜야! 나 내 자리야, 이 누나. 야, 너도 가서 번호 하나 갖고 와. EXO, XOK. 앉아보고 싶었어요. XOK 번호 갖고 오라고. 앉아보고 싶었어요. 전화형님. 전화 한번 해봐요. 네! 네! 이거 너무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네, 형, 안녕하세요. 어, 중기군, 안녕하세요. 우리 그 중기군. 소리 다 들어가. 저기, 가수분들이요? 예, 예. 그걸. 그래서 제발 저한테 한번 갑작스럽게 전화 드렸어요. 네. 예. 어때 괜찮으세요? 아, 그럼요, 형님. 괜찮습니다.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형님. 아, 중기군 진짜 죄송해요. 아, 그 말씀을요. 예, 돈가스 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중기군 진정해. 진정하라고 얘들아. 아, 중기군 바쁜데 정말 죄송합니다. 예. 언니, 어, 언니. 조용히 해야 되네요. 조용히. 해.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입니다. 네. 여보세요? 영화랑 드라마 너무 잘 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백군 형님이랑 하시는 거구나. 네. 하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완전 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친절해. 네, 네. 우와. 한번 나중에 뵙고 싶어요. 아, 예, 저도 그렇습니다. 중기 씨, 죄송해요. 데프콘이에요. 네, 형님, 안녕하세요. 나도 소주 한잔해요. 네,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위에 너무 중기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부부 생활이 이렇게 원만하지 않아요. 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형님 진짜 나중에 소주 한잔 사주세요. 아, 예. 아, 저야 너무 너야 좋죠.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마워요, 중기군.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자, 우리 유라 양입니다. 네. 5억짜리 보험을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우리 비나는요? 저요? 아, 우리 또 유라의 숙내놓은 개인기가 1000개 이상이 있대요. 아, 여기서 해야 되나? 백남봉 선배님도 따라갈 수 있고요. 제가요, 이때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와, 광수 씨. 광수? 본인네. 네. 네. 어, 진짜? 네. 옛날에 어디 나왔을 때죠, 그거? 하이킹에서 나왔을 때. 네? 시작. 이런 분한테 몇 개를 검증을 받고 이런 분이 괜찮으면 저희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소진장하고 자리를 좀 바꿀래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분들과 하고 있을게요. 작게 작게 이런 분 괜찮으면 바로바로 손들어 주세요. 네. 네. 아, 세 자리 스피드 암산이 안 합니까? 이게 이거 같아요. 몇 개 정도? 아까 보여드린 게 다예요. 네.
아니야, 저 있을 수 있어요. 의미가 없고 더 이상 볼. 아, 조금만 더 해봐요. 우리 소진이 형한테까지. 아니, 저 뭐 혹시 핑거 아세요? 예. 저희 세대만 아는. 네, 알아요. 아, 아세요? 오. 네. 거기서 핑거 엄마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핑거 엄마가 아니라 뭐 핑거 아니고 아무거나. 디즈니의 디즈니 영어인데 그거 영어가 아닌데 영어처럼 어린 애들이 막 많이 나오는 얘기하는 거.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대화. 아. 되게 귀엽다. 유라가 어린 소진 양이 각종 데뷔 전 각종 하는 인터넷 전화 상담은 뭐야? 오빠들이랑 우리 어? 자, 다음 누구죠? 다음은 이제 혜리님. 아, 혜리님요. 한번 볼게. 희나 씨를 어깨에 태운 네. 괴력의 막내라고 나오는데 네. 이게 어떤... 아우, 의외로 힘드신가 봐요. 네. 야 미나 양이에요? 네. 네. 저러고 저희를 다 태워줘요. 네. 놀이공원. 아, 미나 이게 또 타고 또 타고 하는 거? 아니, 아니. 미나, 미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스킨 라덴 아이스크림처럼. 네. 아. 아, 우리 미나 양은 지금 치마 입어서 네. 그렇고. 나 어때, 나? 저기요. 나 넘어온다고? 네. 에이, 모두? 혜리야, 네. 못 업어요. 저도 못 업어요. 네. 아, 진짜? 업을 것 같은데. 데프콘 씨 한번 그 업으려다가 이게 목에 업으려다가 똥 쌀 뻔 했어요. 아니, 아니, 목에 쌀고 그냥. 땀이 많은데. 안 잠깐만.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해요. 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빠 다리. 오, 야! 다리 야!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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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봐. 아, 지금 데프콘 씨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아니, 저는. 안 주세요. 다리 못. 드세요? 이런 게 처음이라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그래 부끄러워서 오빠는 그냥 힘 진짜 세 진짜 세 다리를 못 맡기겠는 거야 자 하나 둘 다리 힘이 좋아 우와 혜리야 괜찮아? 우와 대박이야 우와 되게 안정감 있어 우와 대박 대박 우와 대박 진짜 신기하다 대박 진짜 완전 있어 이룬 씨가 한번 업어봐봐요 그래 이런 이거 한 번. 먹어봐요. 데프콘 씨 뭐? 깨끗해. 나 먼저 먹어. 먹어봐요. 전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니 저부터 먹어. 진짜 많이. 다시. 갑자기 아까 오프닝 생각나네요. 오프닝. 여자 먹어. 오프닝. 여자 먹어. 그래도 못 먹어. 아니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먹어야지. 업을 수 있는 사람 절로 가 대박이다 못 업었어 절로 가 훈하다 대박이다 초등학교 때 육상이랑 축구 그럼 자칭이 무슨 일이에요? 네 자칭이에요 걸스테이 하면 우리 혜리지 이렇게 외모만 보면 딱 그냥 혜리가 생각하는 외모 2위는 누구예요? 2위요? 어. 나 다음 자 우리 걸스데이와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돌 아무거나 선수권 대회 아이돌 아, 게임은 간단합니다 신경량이 45초 07로 선물을 타갔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이 선물을 타가는 게 아닙니다 은정량의 기록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 다 안 먹은데 휘파람이 불어 안 돼요 아무튼 대신 얼굴을 찡그린다거나 최대한 밝게 웃으면 이런 거 이걸 다 먹어야 된다고요? 네? 진짜 이거는 할 때마다 떨려 준비 시작 웃으면서 자 웃으면서 봐요 아유 싫은 거 같다 이루나 귀염둥이 어, 아, 아파라. 찡그려. 찡그려.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면 새 걸로 다시 먹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찡그리면 다시 해요. 어, 준비. 시작. 찡그리면 탈락입니다. 자, 혜리양. 혜리양 다시 다음 주에 다시. 네?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가면 다시 해요. 야, 유나는 무슨 거의 찹쌀떡 먹고 싶었는데, 레몬을. 지금 넘어야 되는데. 네, 넘어! 네, 넘어! 몇 초야? 미나 몇 초? 공이 45초! 됐어요? 성공! 0.05초 차이로 미나 양이 방금 열쇠를 드립니다! 걸스 데이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혜리 양 어땠습니까? 다음에도 또 1위지만 오늘 이 누군가에게는 4위였던 방수시 표정으로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 저희 또 주간 아이돌 걸스 데이를 응원하도록